말 그대로 들불처럼 달려드는 번져오는 꿈에 관한 얘기입니다. 혹시 불이 나는 걸 눈앞에서 직접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? 흔한 경험일 수도 아닐 수도 있는데 저는 굉장히 빠르게 이동하는 그 불길의 속도에 굉장히 큰 겁을 먹었던 파편이 있어요. 기억의 파편이. 그리고 그것과 별개로 이 노래는 제 기억이 닿는 아주 가장 예전의 꿈에서부터 출발합니다. 이게 많이 들어보셨을 수 있어요. 저에게서 이 이야기를. 제가 어릴 때 꿈을 꾸고 있었어요. 꿈에서 무언가가 저를 막 따라오고 있었어요. 잡히면 큰일 난다 라는 직감에 쉬지 않고 달려갔어요. 뭐 꿈이니까 갑자기 산을 넘었다가 바다를 건너기도 하고 뭐 들판을 가로질러서 막 정처 없이 달리고 달리고 또 달리고 그러다가 막다른 길에 딱 다다른 거죠. 도망갈 곳이 없다는 생각에 아 기왕 이렇게 된거 한대라도 치고 죽자 이를 악물고 딱 돌아봤어요. 근데 그곳엔 아무것도 없었던 거죠. 그러면 나는 뭐로부터 도망을 치고 있었나? 뭐였을까? 나왜 달렸지? 이런 생각을 꿈에서 하다가 확 깼어요. 저는 꿈을 되게 많이 꾸는 편이에요. 어렸을 때부터 꿈을 안 꾸는 날을 새는 게더 빠를 정도로 꿈을 굉장히 자주 꾸는, 그 잠을 못 자는 사람이겠죠? 잘. 근데도 그 꿈만큼은 너무 특별한 꿈이었던 거예요. 그냥 은연중에 직감했던 것 같아요. 내 인생이 앞으로 약간 이 꿈과 비슷한 궤를 걷겠다. 나는 뭐로부터 도망치는지도 모른 채로 열심히 도망가는 삶을 살겠다. 그래서 이 꿈이 나에게 특별하게 느껴진다. 이런 생각을 아, 어린애가 왜 했을까요? 삶이 좀 팍팍했나? 그때 제가 알겠죠? 하여간 이 꿈에 관한 기록을 꼭 풀어내고 싶었고 언젠간 마침 그게 앨범을 통해서 이루어졌죠. 이 들불이라는 트랙은 오로지 앨범을 위해 만들어진 트랙이었어요. 제가 원래 신곡 만들면 남들 앞에서 자랑하면서 부르고 뭐 메일링 서비스에 투고하고 절대로 혼자 안 갖고 있거든요. 근데 이 곡은 저의 뭐 여러 종류의 리스너분들이 처음 발매를 통해 들으시는 곡이었다는 점이 좀 특별한 트랙이 거죠. 아, 힘들었어요. 앨범을 위해 새로운 곡을 만들어낸다. 가뜩이나 창작을 빨리 하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한 도전이었는데 썩 마음에 들게 나왔다 생각해요. 이 들불이라는 트랙이 앨범 속에 가지는 정체성을 여러모로 좋아합니다. 네.